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제 유튜브로 찍은 이제 수능 노베이스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도전하는 학생이라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니까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뭐이 유튜브를 보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로 안 해줄 생각입니다. 자, 동아쌤님이 지식인 답변으로 주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신 거죠. 첫 번째 기회를. 그런데 아쉽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려면 이 내용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쓰셨어야 되는데 질문이 제한된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첫 번째 기회를 얻었는데 준비되지 않은 기회였던 거죠. 좀 아쉽죠. 어쨌든 최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질문 마감률 66.7에 채택률 67이니까 안 하면 안 했지 하게 되면 칼같이 하는 성격입니다. 성격상은 그런 것 같아요. 자, 6건밖에 질문 안 했으니까 좀 신중하면서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확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니까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한 거겠죠? 왜 웃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정확하셔서요. 아니요, 그냥 찍은 거예요. 자, 수능 노베이스입니다. 도전 시작하는 학생인데, 아이고, 아깝네요. 몇 학년인지도 안 나오고, 학생인데. 그럼 뭐, 고3인지, 재수생인지, 성인인지도 안 나오고. 자, 지식인으로 유튜브 영상 찍어서 여러 개를 올렸죠? 자, 이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제가, 제 전화번호, 유튜브 찾으면 저 전화번호 나오죠? 찾아서, 문자를 해서, 노베이스 학생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제 카페, 수문 카페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초대를 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찾으셔서 오늘 안에 예,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베이스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 카페에 가면 쭉 리스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찾아서 자료들을 활용하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에 나온 대로 국어.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국어 채널 있습니다. 국어 채널을 보고 거기에 있는 먼저 국어 용어를 먼저 다 보시고 기본적으로 용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찍는 법 있어요. 시험 문제 찍는 법. 객관식 푸는 법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 문학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 재생 채널의 문제풀이, 문풀로 가서 문풀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짜드렸죠? 자, 수학은, 지금 여기에 가셔서 제거 보면 대호학습 해서, 제 카페에 보면 중학교 수학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쭈루룩 나온 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기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어요, 공식. 이 전체 공식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걸 다 외운 다음에는, 자, 유튜브에 수학 중독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이론을 기본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중학교 국과서, 중1, 2, 3 교과서 다 푸시고, 고등학교 교과서 다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 원리 같은 걸로 기본 공부하면서, 이지 수학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 수학. 이것도 유튜브에 공짜로 나오는 거, 중학 수학 중독, 이지 수학.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예제 있는데, 그거 들으시면서 하시고, 2점짜리하고 3점짜리만, 2점짜리만 먼저 맞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자, 영어는 이제 대학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영어. 영단어, 우선순위 영단어 사가지고, 워드마스터 사가지고, 이 문장을 계속 읽어요, 계속. 앞에서부터 끝까지 해석하면서 계속. 거기에 밑에 한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갖고 30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0번, 뱅글뱅글뱅글 돌려서 계속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사, 카툰 국사 해가지고 만화로 돼 있는 국사 있어요. 그거만 반복해서 달달달달 떨어질 때까지 봐요. 그런 다음에 수능 시험 문제풀이 한 다음에 그냥 시험 봐요. 카툰 한국사. 자, 그렇게 해서 한 달간 공부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카페에 가입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제 유튜브에 보면 재생 채널, 재생 채널에 보면 재생 목록에 상담 코너가 있어요. 상담. 재생 목록에 상담. 상담에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가 있습니다. 학습 누적부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담에서 학습 누적부를 어떻게 쓰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좀 핵심이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반드시 보시고 그대로 표를 만들어서, 제 카페에 있습니다. 학습 누적 기록부를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학습 누적 기록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국영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국어, 영어, 수학. 그러면, 수학하고 국어하죠? 그럼 영어는 단어만 하라겠죠? 그럼 탐구 아직 하지 마요.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만 해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 세 개만 하면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는데, 네 번째로 뭐라고요? 이제 공부 시간은 충분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양으로 잘 기록해요. 그래서 분량을 계속 늘리니까, 뭐라고요? 양으로 속도를 늘려서, 자, 모르겠어요. 어차피 봐도 몰라요. 천천히 봐도 모르고 빨리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12번씩, 10번씩 반복하면서 빠르게 봐서, 빠르게 해서 10번 봐요, 10번. 어차피 천천히 봐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봐요. 속도라도 늘어야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그게 되지. 자, 다섯 번째는 노베이스로 하는데, 옆에 있는 상군이 20년에 중 두 번째로 하루에 볼펜 하는데, 모나미 153, 그죠? 네. 모나미 153, 심지만 살 수 있죠? 네. 그 파란색 사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자루씩 써요. 밑줄 쳐요. 네, 밑줄로. 밑줄 쳐서, 어떻게? 밑줄 쳐서 속도를 해서 읽어요. 속도를 해서 계속 읽어요. 이게 기본이 돼요. 책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읽어요. 책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이해됐나요? 수학책도 읽고, 영어 독해도 읽고, 국어도 읽고. 그런데 국어는 뭐 사냐? 서점 가가지고 교사용 좀 제발 팔아달라고. 그래서 교사용 사가지고 교사용. 내 설명 다 써있습니다. 다 읽어요, 싸그리. 수학도 읽고, 영어도 읽고, 국어도 읽습니다. 읽어요. 그런데 이 국어 뭐라고요? 제 동영상에 있는 거를 마구잡이로 글로 써놓은 다음에 계속 읽어요. 그걸 더 추천합니다. 더 압축되어 있으니까. 됐나요? 수학, 영어, 국어, 모나미를 써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 그래서 이 누적 기록부를, 학습 누적 기록부를 4장 정도 썼다면, 이제 첫 하자니까 또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길이 확 주니까. 저한테 메일로 보내요. 이메일로. 이메일. 이메일 모른다고요? SKY.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2는 인터넷. 스토리.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애들이? 네. SKY2 다 소문자입니다. SKY2 스토리 골뱅이 네이버.com. 메일로 요거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스캔든지 사진 찍어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그러면 제가 이 노베이스 도전, 대박 도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제가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찍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습 누적 기록과 4주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꼭 반드시 뭐라고요? 재생 채널에 상담 보면 상담권에서 학습 누적 기록부 피드백 해주는 걸 보고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써서 보내세요. 6번.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걸 하면 대박 칠 거예요. 내가 안 봐줘도. 이걸 쓰면. 안 쓰면 소용없을 테고. 됐나요? 자, 국어는 고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삽니다. 3학년 상관없습니다. 국어는 교사용, 고등학교 거, 교사용, 참고서, 교사용, 지도서 있습니다. 서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요. 부탁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팔아달라고. 비매품이야, 이거. 얼마 정도예요? 안 판대요. 비매품은 가격이 안 달아있다고. 제가 그럼...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준다고. 제발 달라고 하라고. 거기 써있는 거니까. 무작정 읽어야 되니까. 서점 가서. 자, 3학년, 1, 2, 3학년 교사용 참고서 읽으면 되고, 수학은 교과서를 해석하는 거 쉽지 않죠. 이거 제가 하는 것처럼. 제 동영상으로 쭈루룩. 중학교 거 공식 다 보고, 수학, 뭐라고요? 중학교 공식 다 보시고,
고등학교 공식도 다 보시고 끝나면 뭐라고요? 수학 중독 보시고 이지 수학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카페에 있는 공식들 있어요. 공식들 네가 그랬지? 내 수학 공식 내 카페에 몇백 한 몇십 가지 있지? 50가지 이상 있지?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밑줄 쳐서 그냥 외워요. 이걸 외운 다음에 출발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런 다음에 수학 중독을 듣든지 그러면 팍팍팍팍 꽂혀요. 그러면 2점짜리 3점짜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질문이 이거네. 다 답변했네. 자, 정리를 하면 자,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카페 가입시켜 줄 테니까 뭐라고요? 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문자 보내세요. 오늘 안에. 왜? 오늘 안에 이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 절실한 건데 아니면 내가 왜 조대를 해? 그죠? 그래서 문자 보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학습 누적 기록부 반드시 쓰시라고 성공 엑스트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국수형 방법 이렇게 알려줬죠? 네. 다시 드시게 하시고 들어보시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양을 늘려야 된다고 속도 사활을 걸으라고 속도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쓰라며 쓰면서 하라고 모나비 153 사가지고 심지 갈아갖고 매일 심지 하나씩 배란 그 줄쳐가지고 줄치는지 읽어서 계속 읽은 양이 본 게 있어야 뭐 생각을 하지. 네 번째는 뭐라고요? 학습 누적부 이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시고 그죠? 그러면 됐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오케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방학 캠프를 하는데 참여를 하실 그러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추첨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어디까지 갈 겁니까? 통화도 한번 해보고 가능합니다. 콜 오세요 하면 방학 품포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하는 합숙 캠프에 오셔서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노베이스네. 자, 그런데 이거 올 돈이 없다. 이게 유료니까 없다. 그러면 누적 기록부를 쓴 거를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메일 답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해줘야 돼? 도움 주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도움을 주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주려고 찍은 것이지 이 특정한 한 분을 위해서 계속 도와주려고 찍은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도와준다고? 첫 번째 돈은 응원한다고. 근데 아쉽다고. 첨부를 더 썼어야지. 질문을 하려면. 귀향이면. 더 절실했어야지. 왜 이만큼만 질문해? 더 절실하고 더 안타깝고 더 하고 싶어야지. 어? 자기 인생이 달렸는데 세 줄이 뭐야? 절실하게 생활해야지. 야! 네가 절실하게 생활해야지. 예. 네가 서울대 가면 공부방 기념일 되지. 네 알겠습니다. 웃어? 난 안 웃어. 농담도 안 해. 절실하게 살으란 말이야, 절실하게. 더 절실하게, 애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왕 도전할 거면 반드시 된다고,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반드시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돌아서라도 찾아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잖아.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잖아. 아직 안 된 거야. 이거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럼 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가는 방법. 학생하고 선생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 학생은 모르면, 모르네 하고 포기하고, 선생은 그 모르면 한 걸 답변을 못하면 굶어 죽어. 그 반드시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해야 돼. 너 그 생각 했어? 이거 모르네? 이걸 답변을 못하면 굶어 죽어. 굶어 죽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워? 그렇죠. 내 자식들도. 그렇죠. 네. 애절하게 살았단 말이야. 네. 이거 모르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굶어 죽지. 네. 그래야 학생과 선생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가르치는 줄 알아? 아니요. 이걸 안 가르치면 굶어. 아이들한테 답변을 정상적으로 못 해주면 뭐라고?
애들이 나팽해.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사력을 다해서 설득해야 되고 해결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해 줘야 되고 나한테 왔어. 네가 오고 네가 오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 줘야지 살지 나도. 그러니까 애들이 있지. 안 그래? 잘 생각해봐. 애절하고 절실하게 사는 게 그런 거야. 애절하고 절실해야 성취를 하고 뭔가 얻고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답변은 해드렸는데 아쉬워서 정말 애절한 거야. 왜? 66.7, 66.7이잖아. 그 위의 퍼센트는 어디 갔어? 안 채웠잖아. 그전에도 이게 100%가 아니잖아. 본인 성격이 아닌 건 아니라잖아. 그 아닌 것까지 물러나서 해야 돼. 아닌 게 아닌 거야. 이 질문자시여. 이런 아닌 게 아닌 거야. 이거 몇 프로야? 33%? 33%. 이 33% 이거 양보하고 이 33% 기분 나쁘더라도 참고 해가면서 해야 돼. 이 33%가 이거를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달렸다고. 알겠어요? 네. 우리 조금만 더 진실해서 자기에게 좀 더 절실합시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